어획량 감소에도 수산물 자급률을 높일 기술이 국내에서 개발됐습니다. 최근 국립수산과학원에선 친환경 바이오플락 양식으로 새우에 이어 민물 어류인 메기 양식에도 성공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연구 성과로 자연 생태 환경과 상관없이 어류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기술 개발자인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양식 연구센터 손상규 해양수산연구원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 우선 바이오플락 양식 좀 이름이 생소한데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양식 어류에 사료를 먹이면은 말이죠. 예. 어류는 배설물을 통해 아모니아를 물속에 배출하게 됩니다. 예. 수중에 배출된 아모니아는 어류의 독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아모니아 농도가 높으면은 양식 어류가 단시간에 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류를 양식할 때는 아모니아 독성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별도의 여가 시설을 만들어 미생물학적으로 아모니아를 분해시키거나 아니면은 사육수를 새물로 교환해서 양식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바이오플락 양식은 여가조라든지 새물 교환 없이 사육 수조 내에서 수질 정화 세균인 유익 미생물들을 대량 배양해 키워서 어류가 직접 배설하는 아모니아를 이들 미생물들이 완전히 분해시켜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사육수를 거의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양식에 활용되는 그 물을 원래는 별도의 여과 시설을 만들거나 물을 갈아줘야 되는데 예. 그냥 물 안에서 유익한 미생물로 자체 정화가 되는 그런 기술이군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세계 최초 담수어류 이 바이오플락 양식 산업화 기술 개발에도 또 성공하셨다고 했는데 이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육수 중에 사육수에서 나오는 어류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분해하는 수질 정화 세균을 배양시켜서 예. 처리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전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또 이들 방법으로 키운 양식 어류는 상품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민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해감 냄새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오플락 기술을 산업화 수준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은 현재까지 개발된 대상 생물은 새우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민물고기도 바이오플락으로 양식 산업화 할수 있다는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뭐 기존에 있었던 양식 방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예, 기존의 양식 방법은 일반적으로 고기를 키우는데 생산 원가가 조금 많이 들 수밖에 없고 또 인위적으로 사료를 먹이다 보니까 상품성이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에서 배출수가 배출되기 때문에 주변 어떤 수질 오염도 일으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 바이오플락 양식은 생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상품성도 아주 좋아가지고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도 전혀 유발하지 않는 친환경 유기 양식 방법입니다. 네. 이 바이오플락 방식으로 메기를 양식하셨다는 내용도 저희가 전에 들었는데, 예. 그렇다면 앞서 이 양식 어류의 상품성이 높아졌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실제로 그 결과가 무척 좋았겠네요. 아이고, 그렇죠. 저희들이 개발한 품종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메기를 매운탕을 끓여서 시식회를 해봤습니다. 네. 그런 결과 전혀 해감 냄새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민물 장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식을 해본 결과 너무나 맛이 좋은 고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네. 친환경으로 만들어서 또더 좋은 물이기 때문에 맛이 더 좋았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고기 자체가 맛도 예. 좋고 이런 해감 냄새도 나지 않고 해서
민물고기를 뭐 젊은 사람들이 요즘 소비하는데 상당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키운 고기 같으면은 누구라도 먹어볼 수 있는 그런 고기가 될 것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듣기로는 뭐 바이오플랏 기술로 사하라 사막의 새우 양식 기술도 뭐 구축을 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요. 그렇죠. 이번 연구로 또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어떤 부분으로 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우리나라 그 양식 산업은 FTA 등으로 상당히 그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특히 그 생산 원가가 많이 들기 때문에 대외 경쟁력이 약해지는 그런 그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개발된 이 바이오플락 양식 산업화 기술을 가지고 의류를 양식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그 양식 산업의 그 의류 양식 산업의 생산성이 기존의 그 양식하는 방법에 비해서 생산 원가를 20에서 한 30% 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절감되는 어떤 생산성이 된다면은 앞으로 그 대외 경쟁력이 강화돼서 앞으로 우리나라 그 의류 양식 산업은 그 수출 산업으로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말씀 듣고 보니까 이번에 이 바이오플락 기술이 뭐 일석이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양식 어류의 상품성을 높여서 우리 산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점에서 좀 궁금해지는 점이 이 상용화는 언제쯤 가능할지도 궁금하고요. 예. 네. 현재 저희들이 그 매기를 가지고 요번에 그 상용 산업화 하였다고 보도는 하였습니다만은 네. 현재 저희 연구센터에서는 그 뭐 민물고기 중에서 메기 외에도 뱀장어라든지 그다음에 동작이라든지 미꾸라지라든지 그다음에 심지어 바닷고기인 그 항보 그다음에 줄돔 또 최근에 그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연어 또 지금 이 방법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종 중에서 일부 어종은 현재 지금이라도 상용화가 가능하고 네. 일부 양식 어업인들 중에는 이 기술을 이미 좀 배워서 산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야 할 그 남은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메기 외에도 네. 현재 그 민물고기와 그다음에 바닷고기 이런 것을 이 기술로 해서 산업화를 빨리 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입니다. 네. 예. 앞으로 네, 이 양식 산업의 경쟁력을 좀 높일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내수면 양식연구센터 손상규 해양수산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